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핀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소리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자막을 깔아두겠습니다. 자막을 꼭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집성입니다. 편인과 정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치우칠 편을 써서 편인, 그리고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성 자체는 학어군으로도 많이 보시고 어머니에 대한 인연을 살펴볼 때도 참고를 하지요.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그 십성은 편인 쪽이 좀더 강하고요.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편인 쪽이. 또 정인 쪽이 고집이 조금 더센 편이고, 십성 중에서는 조금 더 내성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 생각이 정인 쪽이 편인이 좀더 비교를 해보자면, 편인보다는 정인 쪽이 생각이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인성은 바로 목 인성인데요. 목이라는 것은 봄에 들어오는 오행이죠. 이 목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화일간, 즉 병화일간, 정화일간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독자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그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들에서 결정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비가 온다거나 또좀 멜랑콜리한 상황에 있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그 일에 대해서 바로 피해버리고 난이 사람 안볼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행동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인성입니다. 이 화인성은 화라는 오행 자체가 여름에 들어오는 발산하는 오행이고요. 그리고 이 화오행을 쓰시는, 화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무토나 기토일간, 즉 토일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일간 분들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겠지만 감정 조절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은 막 화를 막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 참아야 할 일들이 표정이나 태도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손해를 많이 보실 때가 많고, 어떤 수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뒤에서 지원해주거나 작은 일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은 잘해주지만 큰 조직을 이끄는, 즉 리더십,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이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제 세 번째, 토를 인성으로 쓰시는 분들. 토라는 것은 각 계절을 조절해주고 마무리해주고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중개해주고 이런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인데, 이것을 인성으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바로 금일간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일간에 해당이 되시죠. 금일간 분들이 이제 토를 인성으로 쓰시는 경우, 또 토를 인성으로 강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참을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잘안 된다고 해서 자꾸 바꿔서 하시기보다는 한 가지 일, 딱한 가지 일을 계속 한우물을 파시는 것이 일생에서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손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배우로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금인성을 이제 또 예를 들 텐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내어놓는 오행이고 가을에 들어오는 오행입니다. 이 금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수호일간이죠. 임수나 계수일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기발하고요. 아이디어가 뛰어나시고요. 또 눈치가, 센스가 굉장히 빨라요. 왜그 식당 가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들과 함께 식당을 가졌을 경우에 숟가락 젓가락 탁탁탁 놓고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 수일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엉뚱한 면도 있습니다. 엉뚱하다는 것은 대중적인 성향은 아니고 좀 매니아적인 기질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센서가 넘치는 부분과는 별개로 어떤 외국에 가신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던져놨을 때 혹은 이제 직장에서 다른 조직으로 가셨을 때 새로운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능력은 또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맞출 때 융통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이 수인성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수라는 것은 정신이죠. 그리고 어떤 그 개체를 통합하고 또 포용하는 능력이 바로 수인데 겨울에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쓰는 일간들이 목일간입니다. 갑목이나 을목일간에 해당이 되죠. 이분들은요, 목일간이다 보니까 수를 인성으로 쓰실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이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짠한 마음, 연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를 인성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정한 어떤 능력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퍼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또 성향이 지나치게 발산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평생 동안 눌러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좋을 때도 있겠지만 봉사심이 너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너무 몰이를 하다 보니까 내 것이 심하게 소모되고 소진되는 성향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고맙다는 표현보다는 아, 저 사람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잘안 통한다, 고지식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인성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빅업에 대해서, 즉 비견과 겁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오행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밖에 잠깐 나와서 이게 좀 바람을 맞으면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그 더보기에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리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